대만에서 가장 유명한 빙수집 아이스몬스터에 왔어요. 이곳의 망고 빙수가 유명해서 우선 하나 시키고 특이한 녹두 빙수도 하나 시켰어요. 이곳은 망고 주스를 얼린 얼음으로 빙수를 만들어서 유명해졌다고 해요. 사실 망고 빙수는 살짝 실망했어요. 저는 생 망고를 줄줄 알았는데 얼린 망고를 사용하시더라고요. 저는 녹두가 들어간 빙수가 더 맛있더라고요. 저희는 둘다 너무 커서 다못 먹었는데 다른 분들은 다들 1인 1빙으로 잘 드시더라고요. 정말 신기했어요. 그리고 쩐추 팬케이크 먹으러 가던 길에 중샤오 두나역에 도착했어요. 이곳엔 자라, 유니클로 등 다양한 스파 브랜드가 많이 있더라고요. 한국 스파 브랜드인 믹소와 스파오도 있었어요. 지금은 한국 스파 브랜드 믹소에 와 있어요. 앞에 내일 슈퍼주니어 온다고 줄 엄청 길게 서 있어요. 근데 내일 오후 2시 오는데 벌써 줄을 서 있네요. 신기, 신기. 여기 서연이. 여기 다 한국 옷이에요. 그럼 우리 이제 쩐쭈 팬케이크 먹으러 가볼까요?